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요거는 호박잎인데요. 오늘은 호박잎 활용편을 해드리겠습니다. 호박잎을 쪄서 강된장 끓여 드시다가 이제 질리셔갖고 냉장고에 많이 있으신 분 계시죠? 그러면 오늘 제가 호박잎을 활용하는 편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거를 씻어서 반반 나누어서 된장국 끓이는 거 한 가지 하고 된장찌개 하는 것 한 가지. 자,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2리터의 냄비거든요. 이렇게 바삭 건조시킨 멸치거든요. 이거를 이젠 종이컵도 필요 없이 이 정도는 이렇게 주먹을 두 줌 넣으시면 돼요. 다시마를 손바닥만한 거를 한 두 장 넣어놓으시면 되는데 이 다시마는 좀 얇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넣는데 보통은 좀 도톰한 다시마를 많이 쓰시죠.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다시마가 타지 다시마라고 해갖고 조금 막 조각난 거, 모양이 못생긴 거 이런 거 800g에 8,000원 이렇게 하거든요. 그 양이 얼마나 크냐 하면 노래방 새우깡 봉지 한 두 봉지 정도 각각 차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싼 거를 사시면 보통 가정집은 1년을 쓰셔도 다 못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싼 다시마를 좀 많이 듬뿍듬뿍 넣어서 끓이거든요. 이렇게 찬물에다가 먼저 멸치와 다시마를 넉넉하게 넣고 좀 우려내는데요. 조금 너무 센 불에 하시지 말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우리면 제일 좋습니다. 대파는 미리 좀 제가 송송 썰어놨습니다. 이걸 두 군데 다 쓸 거예요. 그리고 풋고추 매운 거 쓰셔도 되고요. 저는 이거 안 매운 건데 매운 거 쓰시면 더 입맛이 돌겠죠. 송송 썰어 놓겠습니다. 양파도 조금 썰어 놓겠습니다. 요거는 된장 찌개 들어갈 거거든요. 두부 반 모 넣고요. 저는 된장찌개에 좀 이런 재료들을 조금 잘게 썰어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. 큼직하게 썰는 거 좋아하시면 큼직하게 썰으시면 됩니다. 수저에 한 숟가락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떠지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다음 이 호박잎을 제가 씻어 놨는데요. 한 반은 된장찌개 할 겁니다. 반 사이즈로 잘라 놓으시면 돼요. 호박잎이 크면은 한 3등분, 크지 않으면 반 정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. 그냥 된장찌개에 넣어가지고 건져서 밥 위에 그냥 쭉쭉 걸쳐서 먹을 거거든요. 이런 거는 크진 않죠. 손바닥만 하니까. 이 호박잎이 2,000원치거든요. 자, 1,000원치는 된장찌개에 넣고요. 나머지 1,000원치도 이렇게 반 잘라 놓습니다. 호박잎이 시골에서는 국 끓일 때 많이 쓰이거든요. 이거를 추어탕 끓일 때도 넣고요. 굉장히 억세게 생긴 호박잎 큰 거 있죠. 그런 거는 억세잖아요. 그런 거는 주물러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거든요. 엽록소 물도 빼고 이렇게 주물러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오늘 작은 거는 사실 안 주물러도 돼요. 부드러우니까. 근데 크면은 주물릅니다. 쑥도 너무 크면 주물러서 엽록소 빼고 쑥국 끓이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물러서 엽록소를 좀 뺀 다음에 국을 끓이면 됩니다. 주물이면 이렇게 초록색 물이 빠져나오거든요. 그러면 한번 헹궈내고 국 끓이면 됩니다. 근데 국 끓이는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. 같은 거예요. 초록 물이 빠져나오면 헹궈내서 국을 끓이겠습니다. 자, 초록 물 나오죠. 이 초록 물을 버리고 자, 이거를 국 끓이시면 됩니다. 자, 멸치 육수는 이렇게 좀 낮은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게 좋아요. 너무 펄펄 끓이는 것보다는. 불은 한 1분 돼서 다시마부터 건져내겠습니다. 멸치는 한 10분 정도,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놔둬도 되거든요. 근데 잔치국수처럼 맑은 국물이 필요할 때는 좀 맑게 끓이시면 되는데 오늘처럼 된장국이나 또 이렇게 고춧가루 들어가는 빨간 국 같은 거 끓일 때는 국물의 색이 조금 탁해도 되니까 조금만 더 끓일게요. 육수가 진하게 끓여지면 음식이 조미료가 안 들어가도 조미료 넣은 것처럼 진짜 감칠맛 나고 맛있거든요. 멸치가 이제 끓은 지 한 10분 돼서 이제 건져낼게요. 불을 낮춰서 서서히 끓이면 국물도 별로 안 줄고 많이 남아있거든요. 너무 세게 하면 국물이 좀 많이 줄어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진한 육수가 나왔는데요. 오늘 이걸로 국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두 가지 다 할게요. 된장찌개부터 할게요. 자, 육수를
자, 뚝배기 맞춰서 이제 볶으시면 됩니다. 뚝배기에 한 반 정도만 볼게요. 그래야지 나중에 재료가 다 들어갔을 때 안 넘치거든요. 된장을 넣는데요. 파는 된장이랑 칩 된장이랑 반반 섞어서 잘 넣습니다. 그러면 맛이 더 있거든요. 호박잎을 넣었을 때 된장 국물이 조금 슴슴한 게 좋아요. 호박잎을 막 건져 먹어도 호박잎이 안 짜야 되거든요. 찌개보다는 좀 덜하고 국보다는 조금 더 간을 세게 합니다. 그러면 오래 끓일 필요 없는 재료들이거든요. 양파하고요. 두부를 넣을게요. 썰어 두었던 고추도 넣고 풋고추도 넣고요. 그리고 대파도 넣습니다. 평상시에는 이렇게 저는 두부가 없을 때는 안 넣기도 해요. 그냥 안 넣고 바로 그냥 호박잎만, 대파와 호박잎만 넣고도 되거든요. 근데 저는 된장찌개에 마늘 잘 안 쓰거든요. 마늘을 쓴 것보다는 안 쓴 게 된장의 맛이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한번 마늘 쓰시고 싶으신 분은 쓰셔도 괜찮습니다. 여기서. 근데 저는 안 쓰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이제 이 재료들이 끓어오르면은 이제 호박잎을 넣으면 되는데요. 조금 더 찢어 넣어도 되고, 이렇게. 이게 제가 오늘 좀 뚝배기가 좀 작거든요. 호박잎을 이게 끓어오르면 밑에다 이렇게 쑤셔 넣으시면 됩니다. 약간 조금 빡빡하게 호박잎을 나물처럼 건져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. 호박잎 쪄서 강된장 끓이는 것보다 더 쉬워요. 이게 강된장 끓이고 호박잎 찌는 거 조금 번거로우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. 뚝배기는 작아도 호박잎은 많이 들어가죠. 해서요. 이제 호박잎을 이제 한번 푹 끓여가지고 익힌 다음에 이렇게 한 개씩 건져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밥에다가 맛있겠죠? 자, 이렇게 호박잎 된장찌개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남은 육수에다가 된장국을 끓이는데요. 이 된장은 좀 풀어주는 게 좋죠. 제가 된장국만 끓일 거였다면은 아까 멸치 육수 끓일 때 있죠. 이걸 한 숟가락 넣어서 같이 끓여요. 그리고 멸치 건져낼 때 이 콩도 같이 건져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제 찌개랑 반반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. 된장 한 스푼을 넣었어요. 이렇게 하면 이게 이만큼 버려져요. 아깝잖아요. 보통은 이렇게 육수랑 같이 끓이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펄펄 끓이고 난 다음에 이걸 조금 우려낸 다음에 버리는 게 좀 덜 아까운데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. 엽록소 뺀 그 호박잎 있죠? 이걸 넣으시면 돼요. 호박잎을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도 아까 썰어 두었던 대파를 조금 넣겠습니다. 이렇게는 이제 매운 고추 있으면 청양고추 조금만 썰어 넣을게요. 이게 호박잎은 조금 풋내 나지 않도록 볶 끓여 줄게요. 색깔은 조금 누래져도 슬쩍 익혀 놓으면 풋내 날 수 있거든요. 담아보겠습니다.